3번 복소함수의 적분, 우리 복소함수의 미분의 뜻이 우리 실함수가 아닌 이제 복소함수의 우리 적분도 해보자. 우리는 그 다음 자 이렇게 부정적분에 의한 선적분,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한번 봐.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부터 I, Z제곱, DZ. 자, 이 그냥 부정적분 하는 거야. 우리가 이것은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함수 미분 공식 그대로 적용되니까 요놈은 요렇게 되지. 3분의 Z세제곱 그대로 되고 2라고 I. I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I 1대곱 마이너스 3분의 1.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실함수 이렇게 적분하듯이 부정적분처럼 복수함수의 선적분을 구할 수 있다. 두 번째 인자. 해석함수의 선적분. 이제 코시 적분 정리 원이라고 하는데 FZ이 여기 폐 영역 C에서 해석함수인 경우, 즉 이런 경우는 이거 볼 필요 없이 이거 0이다. 즉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폐곡선이고 제시 1이라는 거야. 그리고 사인 Z 플러스 코사인 Z 이런 것은 우리 해석적이잖아. 이게 해석함수잖아, 해석함수. 해석함수는 코시 리만 정리를 만족해야 되죠. 그러니까 0볼 필요 없이 뭐다, 결과는 0이다. 혹은 또 이런 예를 들어볼까? 여러분들이 z 이퀄 1이다. 익스포넨셜 z dz이다. 얘도 당연히 해석함수다. 해석함수는 이거 볼 필요 없잖아. 이 결과는 또 뭐다? 0이다. 이게 뭐냐? FZ 폐 영역 C에서 해석함수. 우리 해석함수는 아까 앞에서도 보여줬죠. 해석함수이면 그 폐곡선에 의한 선적분은 0이라는 게 코시 적분 정리 원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다.